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M블루입니다. 네, 저희 이번 블루러브라는 두 번째 미니앨범 찾아뵙게 됐는데요. 블루러브 앨범에는 저희 약간 사랑의 주제로 담긴 곡들이 많습니다. 러브 같은 타이틀곡도 그렇고요. 스윗 홀리데이, 타투, 블랙플라워, 레츠고 크레이지, 사랑빛 이렇게 여섯 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속곡에 대한 활동 계획은 블루러브 내 곡 앨범 내에서 할지 아니면 새로운 곡으로 활동을 할지 아직 저희는 후속곡을 할지 않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또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은 저희 한국 첫 콘서트이고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되는 면이고요. 뭐 저희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팬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6월 23, 26일은 일본에서 공연이 있고 뭐 항상 일단 라이브 저희가 하는 곡들을 이렇게 연주하는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 이런 걸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일본 활동이 아니라 일본에서 저희가 밴드 공부를 하러 유학차 간 거였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곡들과 다양한 무대를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정말 수많은 값진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제 가장 기뻤던 것은 뭐,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정말 두 명 보러 올까 이렇게 그 정도였는데 네 명이 되고 열 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그럴 때마다 늘어나는 관객 수를 볼 때마다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이 있다고 생각한데요. 우선 그렇게라도 저희를 알렸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실력을 입증하는 건 저희의 노력이고요. 계속 그렇게 노력해서 언젠간 알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이 됐다, 약이 됐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저희 외모를 봐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다가 저희 연주를 보고 또 그쪽으로 또 관심을 가져주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앞에 종민이 형 말한 것처럼 약이 된 것 같아요. 우선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혁군은 진짜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올바른 모습이었고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말 단정한 모습. 조경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미지 않은 정말 부산 청년의 느낌. 네, 같이 전 정영호가 서울역에서 처음 만났어요. 서울역에서 만나서 같이 왔는데 네, 꾸미지 않은 부산 청년의 모습이었고 정신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첫인상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인상을 팍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딱 느꼈어요. 어제 어떤 공연이 있어서 딱 느꼈는데 정신이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정신이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고 네, 지금 정신이가 나왔다 하면은 모든 분이 그리고 저희 세 명은 이제 똑같고요. 정신은 이제 저희를 올라섰습니다. 아닙니다. 요새 뭐 트위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사소한 저희 일상들을 시간마다 실시간 보여드리고 싶고 나중에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아직까지는 좀 자제. 아무래도 휴대폰이 있으면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들끼리 그런 팀워크도 무너질 것 같고 지금 저희들끼리 이렇게 관리를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한참 딱 놀고 싶은 나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끼리 회사에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세요. 휴대폰 갖고 싶지도 않냐. 저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몰래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고요. 인터넷으로 보고 팬분들과 이게 공연 같은 것들 그리고 활동 하면서 이렇게 많이 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제가 CM블루 러브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